안녕하세요, 오그님들. 오늘도 어짜노자입니다. 아우! 올해 들어서 우리 속옷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겉옷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너웨어까지 좀 신경 써서 챙겨 입으려는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현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브라, 특히 브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만큼 우리는 또 고르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핫한 편안하다고 난리난 화제의 그 속옷, 감탄브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려 누적 판매 1,000만 장, 그리고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은 몰드 일체형 브라를 선보인 브랜드라는 거. 이게 지금 벌써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탄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부터 긴긴 시간 동안 입어오던 브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속옷은 내 몸에 처음 닿는 옷이기 때문에 그만큼 테스트 기간도 길게 가져가고, 입어오던 브라지만 그래도 테스트하면서 좀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율이 일단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댓글 이벤트까지 같이 챙겨왔습니다. 영상에 나온 감탄브라 인경쿨 스트랩 브라를 5분께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브라 유목민 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 얼른 가보시죠. 마네킹을 사왔어요. 제가 옛날부터 마네킹을 굉장히 사고 싶었거든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한동안 이것만 입어봤거든요. 찐욱이 갑니다. 먼저 감탄브라의 메인 제품인 요 인경쿨 스트랩 브라입니다. 일단 감탄브라의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띄는 특징이 바로 쾌적한 소재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쾌적한 에어컨 원단, 인견 쉘론 원단에 탄성 좋은 라이크라 원단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땀이 덜 차고 신축성도 좋고, 그리고 또 재빨리 복원까지 되는 복원력까지 갖춘 굉장히 똑똑한 원단입니다. 우리가 일단 브라를 입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갑함이잖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보통 브라들의 두께감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입고 있다는 느낌이 좀 덜한 거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 패드가 물방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 가슴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탄탄하게 잡아주면서도 들뜸없이, 그 위에 옷을 입었을 때도 물방울 모양으로 가슴 모양이 예쁘게 잡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와이어가 없는 제품인데도 되게 안정적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되게 깊은 브이넥입니다. 많이 파여있는 탑과 같이 입을 때도 이 브라가 보일까봐 따로 또 누브라를 입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없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감탄브라를 입은 날에는 그 위에 어떤 탑을 입어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내 고민거리가 하나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스트랩으로 이렇게 끈 조절이 가능한 것까진 오케이. 요거까진 평범해. 근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후크가 없는 일체형 스트랩 브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배기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부드럽게 몸에 이렇게 싹 안착이 되고, 그래서 타이트한 옷을 입어도 이렇게 실루엣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니까 360도로 어느 각도로 봐도 내 실루엣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다는 거. 어떤 탑을 입어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이거 굉장히 또 크나큰 장점입니다. 후크, 와이어, 봉제선, 라벨, 이 어떤 것도 내 몸에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없이 몸에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하루 종일 밀착되어 있는데도 쾌적하고 뽀송하다는 거. 세탁을 할 때도 편한 게, 제가 스포츠 브라하고 뭐 브라를 수도 없이 다 빨아보잖아요. 근데 패드가 안 빠지는 게 거의 손에 꼽힙니다. 처음에 안 빠지나 싶다가도 나중에 자꾸 돌리다 보면 그 패드 끼워넣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안에서 패드가 돌아다녀요.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애초에 패드 입구가 없습니다. 완전 일체형 디자인이라서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 이게 막상 사서 입었을 때는 막 편하고 좋으니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세탁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진짜 괜찮은 브라가 되게 찾기가 힘듭니다. 또 감탄브라가 요 패드 일체형 관련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원조라는 거.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브이넥 러닝 브라입니다. 똑같이 패드 일체형이고요. 물방울 모양인 디테일들은 다 같은데, 아까 제품보다 어깨 스트랩이 조금 넓고 등을 전체적으로 싹 감싸주는 듯한 스포츠 브라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에 배기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안착되는 느낌은 같은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후크가 없는 완전 심리스 디자인인데다가 그리고 소재도 완전 쾌적하고 뽀송해. 그러니까 이게 운동할 때 입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어도 막 등살이 삐져나오는 현상도 없고요. 그리고 땀이 나더라도 금방금방 말려주고, 손을 번쩍번쩍 들어도 막 딸려 올라가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할 때 되게 손이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스포츠 브라보다 더 낫더라고요, 저는. 이게 격한 웨이트 운동을 할 때도 좋고 요가를 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 두 운동 모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운동인데 제가 하루는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입은 채로 바로 그냥 가라만 입고 바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땀이 났긴 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덜 찝찝하다는 거를 느껴버리니까 그 뒤로 지금 이제 평소에 이렇게 입고 있다가 옷만 싹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 모두 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든 제품이라는 게 느껴져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2X라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 사이즈표 잘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온 맵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초공사에는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속옷을 잘 초이스하는 것도 그 기초공사 안에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속옷을 잘 골라내는 능력도 내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나온 감탄브라 제품들 할인율도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보니까 한 가지 정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체험을 해보시고요. 나 이거 좀 괜찮네? 내 몸에 좀 잘 맞는 것 같아 하신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구님들 다음 영상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아침 그럼 안녕.